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이 영상은 이전에 올린 조선의 여자들 연속 영상으로 앞에 것이 1890년 전후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 남자의 기록을 통해 본 것이라면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 여자들의 기록을 통해 본 것입니다. 의사였던 언더우드 부인, 지리학자 비숍 부인, 그리고 영국의 여배우 루이스 밀른입니다. 언더우드 부인과 비숍 부인은 오래전부터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밀른은 소개되어 있지 않은 데다 또 그녀의 직업이 배우인 만큼 여성의 외모와 의복을 보는 눈이 남다른 데가 있어 밀른의 생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밀른은 조선을 다녀온 유럽인들이 조선 관련 책을 쓰면서 흔히 두 가지 실수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럽식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교육 시스템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 교육을 통해 글이나 요리, 바느질 같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선 여자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나 들판이나 산계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들은 농사꾼들이거나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온 하류층 여자들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한 데다 온갖 풍파에 시달려 치장이나 단장은 애초에 꿈도 꾸지 못한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숍 부인도 그런 여자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고작 서른인데 외모는 50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부인도 조선의 여자들이 대체로 아름답지 않은 것은 고된 노동, 무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르는 그런 여자들을 조선 여자들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어떤 나라든 그 나라 여자들의 외모를 보려면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계층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계층에 있는 조선에 중상류층 여성들은 대체로 동양의 다른 나라 여성들 못지않게 인물이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조선 여자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유럽인들은 조선에 체류했었다고 해도 조선의 궁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양가집 규수들을 본 경험이 많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조선의 기생들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먼저 번의 조선의 여자들 영상에서 세비지 랜도어와 퍼시벌 로웰이 조선 여자들이 아름다웠다고 한 말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사실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 여자들이 외국인을 피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운이 좋게 보통 사람들보다 양가집 규수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퍼시벌 로웰 역시 연회에서 기생들의 무대를 여러 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조선 기생들의 인물이 좋았음을 언급하며 자신이 특히 예쁜 기생에게 향기로운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양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런 기술을 볼 때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미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고 사람마다 개인적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서구권에서 뽑힌 동양인 모델들이 눈이 작고 눈매가 가느다란 동양적인 얼굴의 소유자라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밀르는 조선의 민비가 묘하게 예뻤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지만 이목구비가 섬세했고 특히 이마가 범상치 않았는데 낮았지만 다부진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히 민비의 입술색과 인매가 매력적이고 여성스러웠으며 입을 벌릴 때면 음악 같은 낭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동양의 다른 나라 왕실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고 간결한 스타일이었으며 머리는 중앙에서 가르마를 타서 둥글게 뒤로 말아 비녀를 꽂은 스타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민비에 대해서는 언더우드 부인과 비숍 부인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비숍 부인은 민비가 호리호리한 체격에 차갑고 예리해 보이는 눈매에 뛰어난 지성미가 느껴졌고 분을 칠한 것 때문에 안색이 창백해 보였지만 화술이나 예법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은 민비가 마른 편이었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명석하고 예리해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고 첫눈에 미모의 여성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매력이 있었는데 외모를 뛰어넘는 그녀의 지성과 강인한 기질이나 활기, 그리고 재치 같은 정신적 요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비에 대한 이 세 여성의 기술은 놀랍게도 지난 시절 조선의 왕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참고로 오래전에 한 외서에 조선의 궁중 여성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녀를 민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서에도 이 사진의 여성이 궁녀로 되어 있지 민비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비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밀린과 비숍 부인 및 많은 서구인들이 민비가 당시에도 퀸민으로 불리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비가 눈매가 예리하고 인매가 여성스럽고 이마가 낮으면서도 다부졌다는 말은 처음에 보여준 이 사진의 모습이 제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민비 논란을 일으켰던 다른 사진들은 그녀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르는 조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두 가지 부르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과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이 거의 무용지물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여자들이 살기가 힘든 나라였으며 여자들의 삶의 반경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좁았다고 했습니다. 상류층 여자들은 심오한 고립 때문인지 인간에 대한 갈증과 그리움으로 남편의 첩에 시기와 질투를 하기보다 한 지붕 밑에서 오손도손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구 여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여자들에 대한 밀린의 이야기 중에 세 번째로 독특하게 다가온 것은 여성 한복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여성의 한복이 같은 동양의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유럽을 훨씬 더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한복 치마 안에 서너 벌의 속바지를 겹겹이 입고 풀을 먹인 페티코트를 입어 한복 치마를 부풀리는 형태가 유럽의 크리놀린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조선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을 언급했는데 조선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장식물이 500년 동안 거의 변화나 발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워낙 천편일률적이라 머리 스타일과 비녀만 보고도 그 여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녀는 금과 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지만 주로 은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했는데 예쁜 것은 꽤 예뻤다고 했습니다. 비숍 부인이나 언더우드 부인도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조선 여자들이 사용한 가채는 여성의 머리 장식물로 아름답다기보다 처음 보았을 때 기이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수십 가지였고 중국 청나라의 경우는 만주족 여자들의 머리쓰개가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조선은 동양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의 모자가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